여러분은 오늘 저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더욱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파리시는 도시 곳곳의 문화유적지를 리노베이션하며 관광객을 유치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에펠탑에 오르면 파리의 동서남북을 모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눈을 사로잟는 광경은 탁 트인 전망입니다. 상트 마르스 공원은 에펠타워를 길게 바라보며 조성된 시민들의 안식처입니다. 공원 끝에서 타워를 바라보면 300m 높이의 에펠타워를 온전히 사진에 담을 수 있는 명소입니다. 샤이오 궁전은 1937년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축된 궁전입니다. 센강을 사이에 두고 에펠타워를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샤이오궁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으면 아기자기한 연출을 할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에펠탑을 내 손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또는 내 손가락 안에 넣어 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특히 에펠타워 일루미네이션 쇼를 가장 편하게, 가장 아름답게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는 조형물로 건축된 것이 바로 에펠타워입니다. 센강입니다. 이곳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수 나나 무스크리의 음악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강입니다. 파리는 사랑과 낭만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많은 유람선이 센강을 가르며 파리를 여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거의 모두 유람선에 탑승하여 와인 한 잔을 마시며 파리를 감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연인들의 입맞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사랑의 유람선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유람선에 탑승하셨다면 그의 어깨를 살짝 밀려 휘저어보세요. 만약 혼자 탑승하셨다면 사랑의 옛 추억을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에펠탑은 비스타브 에펠 공작의 작품입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은 에펠탑을 하루 빨리 철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탑의 외형이 철을 쌓아둔 것처럼 흉내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09년 에펠타워는 설치 계약 20년이 되어 철거될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활용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에펠타워는 1930년 크라이슬러 타워가 건축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에펠타워는 아름다운 설치 미술품으로 많은 영화의 배경으로 출연하여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1985년 탑에 화려한 조명이 재설치되었고 그래서 타워는 다시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에펠타워의 일루미네이션은 밤 10시부터 새벽 12시까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데팡스에서 지하철을 타고 에펠타워로 출발하겠습니다. 티켓은 꼭 구입해야 합니다. 1853년 타워에는 수압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워는 생명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막
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참 빠르죠? 타워로 가는 길에는 많은 상인들이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야바이쿤은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바이쿤의 소각 게임하지 않으실 거죠? 하지 마세요. 타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QR코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타워 근처의 모습과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타워를 오르기 위해서는 2층과 3층까지 30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는 수고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펠타워 입장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습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타워를 보고 있습니다. 타워를 수리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쌓았습니다. 마치 신대성문을 보는 것처럼 예술적 감각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타워전 안쪽에 기념품 상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매년 출시되는 신상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펠타워는 석조 구조물과 철조 구조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예정입니다. 고작 300m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3분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타워에 새겨진 이름은 당대 유명한 과학자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수백 명이 티켓을 구입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습니다. 이래서는 2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펠타워를 보며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보자. 300m를 모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색상표는 생명검사지가 아닙니다. 당대의 에펠탑에 칠해진 색상입니다. 결심하고 걸어 올라가는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고작 300m인데 보면 볼수록 높아만 보입니다. 벌써부터 어지럽다. 계단 등반을 시작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성격급한 독일 친구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철골 구조물이 삭막하게 느껴집니다. 파리는 지금까지 6번째 여행이지만 처음으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중에 엘리베이터 구조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겼네요. 타워에는 많은 조명들이 달려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밤이 되면 아주 멋진 레이저쇼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레이저쇼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옆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죠. 그래서 손쉽게 올라갈 수 있죠. 1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서
아래가 잘 보입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 바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리로 만들어 놓은 바닥, 저는 정말 싫어요. 6살 때 자동차 사고로 절벽으로 떨어진 이후에 이런 거 싫어요. 예, 유리로 만들어 놨는데 저는 정말 싫어요. 이제 모두 둘러보고 내려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24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성공적인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에펠탑에서 독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